제가 하는 말에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네.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고요. 네. 대답 똑바로 크게 해 주세요. 네. 자, 일단은 우리 뭐 지금 그 뭐지 아들 있어요? 네. 아들을 두고 좀 근심이 조금 들어와. 네.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네. 이때까지 잘해왔던 아들이거든. 네. 잘해왔던 아들이 뭔가 모르게 삐딱선 타는 것 같고 네. 뭔가 모르고 혼자서 고심이 많은 것 같고 네. 지금 딱 그래.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지금 약간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아들은 사춘기를 겪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착하게 자라온 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엄마가 바라는 대로 네. 또 그만큼 자기가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왔던 아들이야.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아들내미가 이때까지 우리 엄마의 어기는 게 없이 부모의 그름이 없이 네. 이렇게 왔다가 뭔가 모르게 자기가 소신이 생기게 되고 네. 자기 주장이 생기게 되고 네. 당연한 거를 겪고 있는 건데 네. 우리 엄마가 보기에는 조금 불안해. 네. 안 그래요? 네네. 부모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네. 불안해. 왜냐면 이때까지 왔던 길과 조금 틀린 길로 조금 변화를 해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안 그래요? 네네. 지금 우리 아들 그 뭐지 전공이 뭐예요? 지금 현재는 음악 쪽에 있어요. 음악 쪽에? 네. 근데 이 음악 쪽에 있는데 특출나진 않아. 맞아요. 특출나진 네. 않고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야. 네네. 특출나진 않은데 성실하고 열심히 왔던 것이 얘가 지금 현재 과부하에 좀 걸려 있어요. 네. 지가 지침. 네. 지침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쉬어볼까? 네. 아니면은 이거를 좀 완전히 A에서 B로 완전히 전향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버리고 다른 걸로 아예 뭐 미술 쪽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A, 같은 계통인데 A에서 A-죠. 네, 그러니까는 같은 계통이지만 자기가 이때까지 추구하던 길과 조금 틀리게 가본다거나 네. 이런 고민거리에 지금 이제 와닿아 있다 그러거든. 네. 네. 그런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네. 고민하고 있어. 그 방향을 바꿀지. 그렇지. 근데 얘는요. 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예인처럼 나서가지고 사람들한테 무대에 쓴다거나 이런 걸 알리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아들은 뭐 작사를 하던가 작곡을 네. 하든가 프로듀싱을 하든가 뭐 네. 이런 쪽 계통으로 가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지금 어떤 쪽으로 진로를 하고 있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적에? 지금 사실은 음악 쪽, 노래 쪽인데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선생님. 네. 미술 쪽으로 좀 가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것을 고수해서 얘가 뭔가 변화를 꿈꾸고 있고 기존에 해왔던 길을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운은 A에서 B로 완전히 전향하는 그런 운이 아니라 네. A에서 A-1, 2 이렇게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완전히 B로 전향을 한다기보다는 그 미술 계통에 자기가 영감이 있고 관심이 있고 얘는 어찌됐든 간에 뭔가 성실한 건 들어있기 때문에 뭐를 한다더라 하긴 해요. 하지만 1순위라도 특출나지는 못해. 미안하게. 네. 그런데 얘가 미술계통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야는 취미생활로 잡으시고 취미로 잡아야지 그거를 다시 완전히 전향을 한다는 걸로 잡으면 안 돼. 그래서 기존에 고수해왔던 거에서 좀 약간 변형을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싱어잖아 말 그대로 네. 노래를 하는 네. 애잖아. 네. 네.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프로듀싱을 하든지 작곡을 하든지 작사로 가든지 이런 쪽 계통으로 차라리 다시 잡아서 그렇게 가는 게 이 아이한테 더 나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내가 해왔던 것에서 빛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네. 자꾸 밀리고 네. 순위가 자꾸 밀리고 네. 빛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들은 그 빛을 보고 싶은데 자기만큼의 자기 역량만큼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과부에 걸려 있는 거거든. 네. 지침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지침에서 뭔가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자기가 그 전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려고 하고 막 그래. 네. 그러니까 판단의 흐름이 조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잠깐 쉬든가 네. 쉬어서 생각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보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길에서 내가 한 길만 추구하던 것을 약간 비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든가 그렇게 하는 게 이 아이들 더 나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작년 5월달 너무 오면서 작년 여름 시기 7월달부터 네. 갈등을 많이 들어와 있어. 네. 안 그랬어요? 네네. 작년 여름부터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되긴 되겠나 어떻게 나 지금 이제 이거 잘하고 있는 건 맞는지 네. 어? 네. 자기 네. 길에 있어서 네.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네.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작년 7월달부터 딱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전에는 무조건 이 길밖에 없었어. 네. 그런데 7월 여름 딱 지기 지나면서 자기가 뭔가가
그 뭐지 결과를 봐야 될 부분, 뭔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에서 자기 생각보다 못 미쳤던 부분에서 낙담을 많이 했다 그래. 네. 안 그랬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우리 아들의 이제 딜레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 네.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 너무나 아깝고, 그렇대서 1순위가 되고 그렇게 확 뛰어난 역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삐 같은 좋은 재능은 들어있거든요. 네. 재능은 있기 때문에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그래. 그래서 미술계통은 자기가 여기에서 조금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마련을 해서 미술은 자기가 이제 취미생활 이런 쪽으로 잡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지금 현재 음악 쪽이 더 맞다라는 네, 더 맞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얘가 네.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두 가지를 네. 두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 두 가지를 두고 예. 고민을 했는데 얘는 처음에는 음악에 더 미쳐 있었을 거야. 이 역량이라는 게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은 성실한 것도 들어있고 네. 네. 무엇보다도 이제 하라의 중심, 마음 중심 잘 잡는 것도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한 길만 바라보고 잘 왔어.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을 크게 끼치지도 않고 네. 그랬잖아. 네. 그런데 지금 잠시 잠깐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시기가 오잖아. 네. 아마 네. 딱 그런 시기가 들어온 거야. 지침의 시기가 들어온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런 미술계통으로 가기 전에 너 한번 잠깐 쉬어볼래? 좀 여행이라도 가볼래? 네. 조금 한 템포 쉬어서 얘가 생각을 하고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옆에서 조금 서브를 좀 해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때까지 걱정을 시키지 않았고 크게 걱정시키는 아들은 네, 아니에요. 네, 지금도 네. 부모로서 보고 있으면은 약간 걱정이 돼서 뿐이지 네, 네, 네. 걱정할 건 건덕지는 아니야. 정말 네. 걱정을 시켜서 자식들이 솔직히 말해서 밖에 나가서 네. 사건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우리 네, 아들은 너무 네. 착한 아들이야. 네. 그리고 또 마음 중심도 있는 아이고 네. 똑심도 있는 아이고 그래서 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서브만 약간 해주세요. 네. 어드바이스 정도. 네. 그렇게 하면 얘가 또 그 부모 의견에 또 수렴을 좀 잘하는 아이예요. 네. 안 그래요? 네. 자기 고집에 있어서 밀고 나가는 건 있지만 부모 의견을 수립을 해서 좀 생각을 또 깊이 해보는 아들입니다. 네. 엄마가 자식을 잘 키웠어. 네. 네.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그냥 조금 내버려 두시는 게 좋아요. 단지 그 진로의 길이 완전히 딱 전향되는 것만 조금 그것만 바라주시면 좋아요. 음악 쪽이 더 맞다. 그렇죠. 사실은 미술 쪽으로 지금 많이 지나나나지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준비를 다시 하려고 하는 중이었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음악으로 쭉 밀고 나가는 그렇죠.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신가요? 얘는 음악 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얘는 제자 양육, 네. 양성 네.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었어요. 내가 무대에 서서 홀로 단독으로 무대에 서서 사람들 울어보는 건 없지만 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 들어있거든요. 네. 항상 사람들이 따라요, 이 아들은. 네. 그리고 리더십이 또 강해요. 네. 그 리더십이 굉장히 강인한 리더십은 아니야. 네. 굉장히 유하면서 네. 사람을 거느리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얘가 완전히 1인자가 되고 이렇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은 내가 왜 총리가 있으면 참모진들 있잖아.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 얘 성향이 딱 그래요. 네.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유하면서 사람들을 아우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아이기 때문에 좀 제자 양육이라든지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쪽 계통이라든지 그래서 얘가 좀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더해서 교수가 된다든지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 길도 열려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까워 버리기에는 미술 계통으로 갔을 때 이 아이의 그런 자리와 네. 음악 쪽 계통에 갔을 때 이 자리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큰 그림으로 가져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다 예체능이잖아. 네네. 예능이잖아. 네네. 그치? 네네. 응? 예술계통이고. 근데 그 큰 그림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네네. 더 세부적으로 네네. 들어가야 되잖아. 음악이 미술과 음악을 하냐 보면 음역이 맞고 네네. 음악에서 얘가 싱어송라이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옆에서 프로듀서를 네네. 한다든지 네네. 이렇게 네네. 그게 더 얘한테는 더 맞아. 거기서 이름을 더 날려. 그래요. 예.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서 탄탄한 기본기가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계속 그렇죠. 방향을 잡아서 방향을 전해. 내가 뭔가를 다시 방향을 전환한다 그러면은 그런 쪽 계통으로 방향을 더 전향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거기서 빛을 봐. 아, 그래요. 그렇죠. 거기서 이름을 알리고 그 세계에서 나름 뭔가가 자기 그거를
초석을 다져가면서 네. 뭔가 좀 잃어가고 이런 게 좀 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조금 방향을 튼다 하더라도 A에서 B로 완전히 전향하는 것보다는 A에서 A다시 이쪽으로 가는 게 같은 내면 같은 계통으로 네. 가는 게 더 낫다 소리가 네.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우리 아들이 별거 걱정할 건 없어요. 그리고 네. 우리 엄마가 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 네. 어? 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이 하나야. 네. 어? 네. 그러니까는 자식에 대한 보면은 다른 자식을 쳐다보려도 없어.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 네. 네.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좀 맹목적인 것도 솔직히 많아. 네. 어, 그리고, 근데, 엄마 그렇게 맹목적으로 키운 아이들이 대부분 굉장히 연약하고, 또 강하지 못하고, 또 집밖에 모르고 네네. 배려심이 없는데, 우리 아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 아, 네. 어, 고맙게 잘 커준 아이입니다. 네. 근데 우리 엄마가 조금 자식의 조금 마음을 조금 내려놔줘야 돼요. 네. 이제는 스스로가 네. 다져가고 강하게 좀 다져갈 수 있게끔. 네. 얘 내면은 강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엄마가 너무 맹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의지를 많이 해. 네. 마마보이 같아. 네네. 네. 얘는 고집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아이인데 네. 지금 하는 짓은 마마보이란 말이야. 네, 네, 네. 그거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엄마가 그거를 돋아 올리고 이 아이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조금 약간 손을 놔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더 강인해질 수 있어. 네. 이겨 먹지를 못하잖아 지금. 네, 네. 어떤 사건에라든지 어떤 그 안 좋은 뭐 자기 힘든 부분을 얘가 이겨내는 힘이 약해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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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우리 엄마 탓이야. 네. 알겠어요? 네. 조금 모른 척 해주고 한마디로 끝내야 되지. 그거 어떻게 될까 봐 이렇게 막 정정긍긍 오히려 내가 더 걱정을 하고 막 그러고 나서 보면 애는 뭐 벌써 아무렇지 않게 돼 있어. 네. 엄마 혼자만 막 난리가 나지. 네, 네. 좀 제발 조금 내려놓으세요. 네. 어? 네. 아시겠어요? 네. 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신랑한테도 의지를 할 수가 없고. 네. 어? 그렇다 해서 시댁의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는 역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네. 안 그래요? 네, 네. 그러니 오로지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자식밖에 없는 거야. 네. 안 그래?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는 자식한테 더 맹목적으로 갈 수 있게. 하나라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기울이고 의지하고 인정받을 곳이 자식밖에 없는 거야. 왜 아들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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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하거든. 네. 신랑도 부인, 부인 안 해. 지 알아서 살지. 네. 안 그래? 네. 시댁도 그만큼 내가 헌신을 했는데도 시댁도 한마디도 내한테 인정되는 말을 안 해. 네.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엄마는 시집을 와서 이 집에서 너무 외로웠던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자식 하나만 끌어안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귀하게 얻은 자식이야. 네. 안 그래? 네. 어렵게 얻은 자식이란 네. 말이야. 내가 10달 베품어서 나올 적에도 힘들게 네. 나와야 되는 자식 분명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가 조금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나. 그래도 사람은 내가 정신세계가 또 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아들은 더 강할 수 있는 아이인데 강하지를 못해. 그게 안타까워. 네. 엄마가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 네. 성인이 됐고 네. 더 어른이 돼 가야 되는 시기가 분명 맞닥뜨려져 있는데 우리 엄마가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 네. 너무 같이 친구 같은 엄마는 좋지만 모든 걸 해결해주는 엄마는 별로예요. 네. 친구 같은 엄마는 되되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엄마는 되지 마세요. 네. 스스로가 해결하게끔 돼도 네. 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서브 정도만 하시지 네. 너무 깊게 이 아이 인생에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 네. 아시겠죠? 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신랑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어? 네. 같이 살고 있으면 뭐해? 너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인데. 네. 안 그래? 네. 진짜 우리 엄마가 신랑이라는 네. 존재가 되게 외로워. 네. 우리 신랑이 반듯한 사람이에요. 반듯한 사람은 맞아. 네.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반듯한 사람은 맞아. 근데 네.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가족의 중요함을 별로 잘 몰라. 네. 안 그래요? 네. 자기 위주예요. 네. 나 위주.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재밌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가 얼마나 갈지, 우리 가족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네.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네. 어? 이게 뭐냐면은, 우리 언니가, 그게 항상, 따라가줘야 돼. 네. 안 따라가주면 집이 시끄러우니까. 네. 그리고 나는 우리 대주의 그런 나를 갈른 부분을 이겨먹을 재간이 없어 우리 엄마가. 네. 안 그래? 네. 그러다 보니까 속은 이만큼 끌어오르고 네. 18초벌 요구 나오고 네. 그러면서도 피를 절대 못 내 엄마는. 네. 그러다 보니까 벙어리 냉갔으면 내가 울음만 오는 거야. 네. 항상 외롭고 울음만 오는 네. 거야.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네. 이혼이야 벌써 하고 싶지. 네. 근데 맹목적인 자식 사랑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자식 새끼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 판단도 못하고 저 판단도 못하고. 네. 나는 벙어리 냉가슴 마르면서 내가 이 집에 식모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네. 안 그래? 네.
뭐야? 근데 살아가다 보면요, 자식도 자식이지만 내가 일단 부모가 행복해야지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 때문에 그런 이유적인 부분이라서 엄마가 이제 참고 산 세월도 있지만 이제 아이가 장성을 했으니까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 인생을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어. 뭐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가정에만 매여 있거나 너무 자식에만 매여 있지 말고 나도 내 일거리, 나의 내 인생 살이, 나의 능력 이런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야. 근데 우리 언니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게을러. 맞아요. 그지? 자식한테 의지하듯이 그냥 가정이란 거에만 언니는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놓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떠나갈 것 같고. 근데 이제는 나와도 되는 시기야. 그렇잖아. 언니가 얘 생각했던 이 자식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언니가 가정이란 걸 놓지는 못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자식이 장성을 했어. 나도 자식을 좀 놔줘야 돼. 놓고 이 가정이라는 것도 좀 놓고 나를 봐야 돼. 100% 가정에만 매달렸다 그러면 이제는 50은 가정에 놔둬놓고 가정을 던지라는 게 아니야. 가정을 놔둬놓고 50은 이제 나한테 할애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언니도 지금 현재 내가 뭔가를 해볼까 말까 내 일에 대해서 내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재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 작년부터 들어오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뭐냐면 그냥 막연한 부분들이야. 맞잖아. 막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냥 뭐 생각만 하다가 그냥 접어야 되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생각을 해도 접는 부분이 많은데 내년에는 행동 실천율도 같이 들어와.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부딪혔으면 좋겠다고. 뭐라도 자격증을 따보고 뭐라도 배워보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야. 그리고 원래 우리 언니는 원래 내 직업 자체가 공무원이 되든가 선생님이 되든가 내 팔자가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뭐 그런 거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 복지계통으로 생각해보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를 언니가 조금 배워보고 공부를 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이때까지 생각만 있었지 행동 실천력이 너무 떨어졌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계통으로 좀 생각을 해서 언니 인생살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뭔가가 개선이 될 게 없어요. 개선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왜? 우리 언니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천혜삐려 놓잖아 우리 신랑은. 그렇잖아요. 싸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싸우고 나면 내가 상처받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냥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 근데 우리 신랑은 전혀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행동한다고. 안 그래? 지 화내고 싶으면 지 화내고 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지 먹고 싶은 거면 어쩔 때 지 혼자 나가서 먹어. 정말 정남이 없죠.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키웠고 그거 반박 못하잖아요. 그죠? 시어머니가 너무 귀하게 키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 대주가 하는 거를 우리 아직 우리 아들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싫죠? 그렇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 신랑 화 안 되려면 우리 언니가 그만큼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대주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렇게 커왔던 사람이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이혼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혼할 용기는 없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혼할 용기가 없다 그러면 내 능력 키우면서 내 인생 살이 살면서 사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 그래서 돈 벌어서 언니한테 다 주는 거 아니잖아. 신랑이. 내 말 틀렸어? 돈 벌어서 월급 언니한테 다 줘요? 아니요. 안 주죠? 딱 필요한 것만큼은 주죠? 카드 하나도 주고 현금 얼마 딱 주고. 그죠? 언니 타서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신랑이 언니를 밖에 나가는 거를 허락을 해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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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제 각자 생활하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유로워진 만큼
그 전에 그것도 안 됐잖아. 네. 정말. 네. 시장 하나 보러 가는 것도 허락받고 가야 되고, 어? 그 정도로 뭐냐면은 조금 나를 올고 멜라는, 네. 나를 진료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졌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언니. 네.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죠. 네. 응? 좀 언니 인생을 좀 살아보세요. 바보같이 살지 말고 제발. 이혼하는 건 안 나오나요, 쌤? 솔직히 말해서 4, 5년 전부터 부부간의 이별수는 들어와 있어요. 네. 부부간의 이별수가 들어와서 이때 4, 5년 전부터 부부간의 별거를 하거나, 네. 어? 네. 아니면 같이 산다 하더라도 너는 내대로 나는 나대로 네. 완전히 각자 인생을 산다거나, 어? 네. 그전에는 하고 싶어도 안 됐던 것들이 4, 5년 전부터 별거 아닌 별거, 그리고 같은 공간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아닌 부부. 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 거 없어요? 맞아요. 그죠? 네. 지금 별거 중이야? 네, 각자. 각자. 네. 완전 터치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뭐, 한 입을 더 덮고 자지 않고, 솔직히. 각자. 남과 남 같이. 네. 어? 네. 그런데, 이혼은 솔직히 말해서 안 들었어요. 이혼을 해주질 않아. 쉽게 이혼이 안 해준다고. 왜 그러죠?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크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있는 재산이 있으니. 네.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네. 뭘 속 시끄럽고. 그게 속 시끄럽다고. 줄 마음은 없고. 그리고 밖에 사람들한테 인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사람이거든. 네. 밖에서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 네. 우리 가정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밖에서 보여지는 당시 본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혼남이라는 걸 절대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그 부분도 한 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엄마는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언니가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언니가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응? 소송을 하면 언니가 이길 확률은 되게 높아요. 언니가 우리 신랑한테 마음의 상처도 있으라 사람이고 맞잖아요. 네. 신랑이 실수한 부분도 있으라 했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게 되면은 좀 언니가 뭐 재산 분할이 아예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산 세월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언니가 언니 능력을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게 그렇죠. 세우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내 능력을 키우면서 내가 돈을 벌어오면서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존감, 네. 자신감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서 더 당당해지는 거야. 네. 근데 언니는 지금 당당해질 수가 없잖아. 네. 이랬든 저랬든 간에 못난 신랑이라 하지만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더해. 네. 막막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준비 단계라는 게 필요해. 그 준비 단계는 나의 준비 단계야. 그걸 좀 하셔야 되냐. 네. 알겠죠? 네네. 솔직히 그렇잖아. 쇠가 빠지게 시댁에 그만큼 내가 그만 했는데도, 응? 네. 좋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들었잖아. 네. 맘내는 노릇부터 시작해서 시부모 복량부터 무슨 행사부터 시작해서. 네. 언니 혼자 다 했잖아. 네. 그죠? 네. 안 그랬어?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거는 하소연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고 네. 거기서 언니가 막 가슴앓이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우리 신랑은 내 편이 아니더라는 거지. 네. 거기서 우리 언니가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모든 게 무너지고 가슴앓이가 되고 피멍이 가슴에 멍이 들었다 그래. 네. 한번 사건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죠? 네. 그러면서 언니가 시댁 왕래도 다 끊은 거잖아. 네. 그지? 네. 정말 틀린 말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 봤을 적에, 뭐, 관계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여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언니 능력적인 부분을 좀 키워놓고, 내 자리를, 내 바운드리를 좀 마련해놓고, 어? 네. 그때 이혼을 해도 늦지 않아. 어차피 이왕 이렇게 사는 거. 그지?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이혼하나, 내일 이혼하나, 1년 뒤 이혼하나, 똑같아요.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내 인생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네. 알겠죠? 네. 그리고 뭐 건강적으로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아, 네. 좀 약간 체력이 약한 부분은 맞는데, 네. 그거는 내가 너무 운동량이 없고 근육량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육량 좀 키우시고 기초체력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 큰 악한 병이 있다거나 이런 질병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궁금한 거 물어봐요. 그냥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네. 속 시원해? 네. 그러니까, 엄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미련스러울 정도로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끔 그걸 잘 견뎌오셨고 그 견뎌올 수 있었던 건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에요. 내 고집이란 내 강함이 없었다면 그렇게 힘든 거, 그렇게 모진 세월, 신랑과의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 언니가 못 견뎌왔을 거야. 그러니까 이 강함을 이제는 쓰잘데없는 에너지 소비하는 이런 데 쓰지 말고 감정 소비를 하지 마시고 나 자신한테 쓰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뭔가가 조금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빛을 보고 또 나도 할 수 있구나 느끼고 깨우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살아본 삶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조금 그렇죠. 더 언니가 노력한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알겠죠? 알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변화를 너무 두려워해.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용기를 가져보세요.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 저희 아들은 그러면 앞으로의 지가 그렇게 진로를 정해서 살아가면 뭐 문제는 없이 이렇게 잘 꾸려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잘 꾸려 나갈 수 있게끔 강한 부분을 조금 깨우쳐 주세요, 엄마. 그렇죠. 엄마가 내가 손 때렸잖아. 서로 그러다 뭐 자식은 뭐 아예 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 너무 아이에 나약하게끔 만들지 마세요, 아이를. 우리 엄마가 좀 그런 게 좀 너무 많아. 알겠죠? 아이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조금 이제 분리를 하셔야 돼요. 어른이 되지를 못해, 자꾸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명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예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끝.